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정책 중 저출산 관련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관련 수혜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3월 FOMC 이전부터 대두된 금융기관들의 크레딧 리스크 영향이 아직도 지속되면서 대형주에 대한 수급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FOMC가 끝난 시점에서도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코스닥 시총 상위 업종인 2차전지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로봇 대장주 역시 추세적 상승세 이어가는 중에 차기 주도주 이후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 위주의 IT 관련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이후 주요 테마 후보군으로 크게는 반도체를 포함한 IT와 바이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게임 업종의 반등과 함께 지난해 신규 상장 종목의 상승세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테디텍과 대규모 투자 수혜인 반도체 종목들과 저출산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뉴스와 이벤트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0.78명 합계 출산율로 최저치를 또다시 갱신했던 출산율이 올해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2만 3천여 명 신생아가 출생해 81년 통계 작성 이후 1월 최저 수치를 갱신했고 86개월 연속 감소라는 기록도 다시 세워서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7명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특히 저출산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아이디어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대통령 주재하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파급력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 원 예산 투입에도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이고 파급력이 강한 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수혜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대책 수혜 종목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SAMG 엔터입니다. SAMG 엔터는 2000년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서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MD, 글로벌 배급 등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대표작은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과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특공대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다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이 주관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개최로 테마성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 내일 29일은 대교 어린이 TV에서 메탈 카드봇 첫 방영이 시작되는데 메탈 카드봇은 변신 로봇의 일종으로 SAMG 엔터의 미니 특공대 이후 10년 만에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함께 판매되는 왕구가 가성비템으로 매니아들 사이에 해제되고 있어 변신 왕구를 좋아하는 성인 매니아층 수요와 아이들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탈 카드봇은 모레 30일에는 공중파인 KBS에서도 첫 방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자체 온라인몰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모션 캐슬 플랫폼이 런칭되었는데 이를 통해 왕구뿐만 아니라 치즈 패션을 추가하는 등 카테고리 확장과 그리고 기존 라이센스 형태의 MD 매출을 즉 유통 형태로 전환시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900만 명으로 엄청난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을 이용해서 구독자들을 마케팅 비용에 큰 지출 없이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한 200억 수준으로 흑자전환 기대되어
실적 턴 어라운드 관점의 적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투자조합 보유한 지분에 대한 오버행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수급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를 고려한 매매 관점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AMG 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